차량 비용 그냥 정부차가 네. 정부차인데 지금 시스템들 안녕 민수고 민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무슨 손님 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 안녕. 슈퍼애니 유튜브인가요?
뭐 안 보시면 또 이제 콜라보 티셔츠나 이런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 이런 거 해주고 왔어요. 옷이랑 제외하고는 여기 별세마다 너무 좋아해서. 네, 사랑해 경험 오십니다. 어, 혹시 안녕하세요. 저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이게 이거 걸어오셨나요? 걸어오셨어요? 아니요. 지금 신발도 따뜻하다. 모처럼 본인 목소리 듣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나를 찍는 것 같지만 보인 라이브다. 이 스티커는 이렇게 증정용으로 만든 거라서 이게 네, 이 브랜드를 제가 하나하나 다 디자인해서 이게 이제 그 부모 제품 나온 거 우리 나중에 한번 소개하자. 아닙니다. 급히 이렇게 써 줘가지고 그렇습니다. 야. 카시나 말고는 라이브를 했었나요 또? 제가 보니까 그죠? 그걸로 라이브. 어차피 여기 거의 저희 PC에서는 10일에 한 번씩 촬영하고 맞아요. 저희 이제 인스타그램 붙어버리고 꼭 촬영 유락거리 동호 작가도 모처럼 라이브 합니까? 네, 한 달 전에 인스타로 한 달 전에 한번 이제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또 한 번 하고 다시 안 해요. 왜? 못 그려서 안 그려져서 이제 다시 또 따뜻한 계절이 됐으니 애리조나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냥 그거는 시작했나요? 중국은? 응? 중국은 시작했나요? 나랑 치수 벌써 수배고. 아 벌써 시작했어요? 어 이번 주에 너가 최근. 그쵸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네. 이게 하이 네미리 니콜라스 네미리도 인사를 합니다. 네미리 하이. The best to your brother. 하이 네미리. 네미리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네미리. I miss you.
뭐 좀 넣으시겠습니까? 네. 네? 뭐가요? 네. 오신 분이 있으면 어때요? 오인을 다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땡큐, 데미리. 잘생겼다고 하면 누구보다 잘생긴다고? 어? 데미리. 자기 뭐예요? 차량인가요? 아 네네 거기 하시고 그냥 조금만 더 앞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와 옆에 목소리 보이님인가요? 오호 비밀입니다. 네 보이니지 Who is this? 예 동김 예 동김이죠 쇼팽의 아티스트. 장승님
to support any artists that are brought digitally. Yes, they do. Sense live는 계속 하십니까? 네, 계속 그냥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끝났을 때 저녁 8시까지 하세요? 네, 한 7시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요? And Jonghyun will be continuing the live run show until around 7 p.m. 네, 3일간 합니다. Yes, 네, 그렇습니다. 책 일본어로 출판 계획은 없으신지 퍼스펙티브 책 엄청 좋았는데 다음 책 이제 그 출간되는 거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2 작성 중이고 올해 상반기에 나올 네. 퍼스펙티브 2 올해 상반기에 제작 예정 2. The perspective drawing book
number 2 version 2 is going to be released 이번 해. 네. This year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In Korea. 코리아에서. 네. 캐릭터 튜토리얼 책은요? 캐릭터 튜토리얼은 영어로만 나올 예정이고 아직 일본어는 예정이 없습니다. For the character tutorial drawing book, it is going to be published in English, but it doesn't. It is not planned to be published in Japanese. 영식 편하게 보고 여기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한 거라서 그냥 구경하시고 한건 12시에 모이기로 아 12시? 연락이 안 돼가지고 밤새서 그런가 또? 스티커는 가져가세요. 아 진짜요? 따로 제작을 증정용으로 한 거라서 천천히 보세요. 오랜만에 봤네 진짜. 쓰고 계십니까? 한국 전통 붓을 쓰고 있습니다. He's using Korean traditional brush. 붓글씨 쓸 때 쓰는 붓입니다. So it's the brush for calligraphy.
ready for the question every live stream. 이제 동호 씨가 항상 답할 차례예요. 무슨 브러쉬 쓰는지. 아 이거요? 아니 이제 그 댓글에서 아. 라이브 할 때마다 이제 아 그 질문 기다리는 아 뭔 뜻인지 알아. 화면으로라도 그렇게 보이니까 다행입니다. 이 얼굴이 제 얼굴입니다, 사실. This the character that he is drawing right now is actually based on his face. 진짜 귀여울 듯. 감사합니다. 약간 오뚜기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뚜기? 네. 쳐들게. 오 대박 아이디어. 저 사실 피규어 만들고 있어요 지금 수업. 아, 진짜요? 진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어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그죠. 약간 좀. 또 색다르게. 동원 씨랑 영원 없이 약간 괴롭힌 게 생기고 싶은 그런 아닙니까? 그죠? 개천재. 아 여기 와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시네. 의미도 좋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계속 이런. 방금 말해주신 그 의미. 라이센스비를 받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Beautiful strong lines. 선이 아주 아름답군요. Thank you. Thank you. 아직도 연락 안 돼요? 네. 그 새벽에 일하잖아, 그죠? 아, 네 맞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새벽에서. 아.
아 진짜 웃긴. 뭔가 자동차에 놓는 고개 움직이는 인형 느낌도 나. 어. 이런 것도 좋네. My question is like, I think to brush for any way, I think having great control of your pen brush is important. I think calligraphy brush may be key or best to use me. Could be. Could be. 어 그러게 저 어저께 얘가 연락하긴 했거든요. 이거 하려고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며칠 오라고 뛰었다고. 와 무릎 다 올라갔어요. 이게 몸이요? 뛰었다고 그게 마라톤 치고 그냥 러닝룸에 나와서 뛰었는데요. 와 지금 또 정형외과 가야 돼요. 41kg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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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g 5kg 엄청 많고 이렇게 자막 때문에 아 예, 자막 때문에 기저고 증기 있어 경고하세요. 뛰어도 안 되나 봐요. 뛸 때 어떻게 뛰어야 돼? 뛰는 중. 이제 오랜만 뛰기는. 꿈치부터 다 이게. 쌤. 경고로. 앞꿈치부터 닿는 게 좋대요. 어, 뛸 때. 그래야지. 그래서 종아리 근육으로. 어? 종아리 근육으로 이거를 써서 뛰는 게 좋대요. 경고. 아 그럼 앞을 이렇게 먼저. 네. 어떻게? 근데 그거. 꿈치부터. 그럼 경고는데 꿈치부터. 아 전 경고 말고 뛸 때. 뛸 때 뛸 때. 그 동물들이 생각해보면 발가락으로 뛰잖아요, 앞꿈치로. 그냥 뛰지 마라. 네, 뛰지 마세요. 운동해. 네. 연골 하나밖에 없는데. 기계체가 있어, 기계체. 점심시간 따로 타시나? 연골 덜 달면 어... 자전거 타세요. 그냥 자전거 타는 것도 안 좋대요. 자전거도? 어. 그렇지. 오래 타. 자전거도 이제 근육으로 해야 되나? 이따가 끝나고 뭐 한가할 것 같으면 잠깐 밥 먹으러 갈까요? 잠깐은 무슨 그런 시간 먹어야 되니까 불편할 것 같아. 아 신발 맞아 신발 맞아. 요즘 애슐리가 어딨어? 애슐리가 있어요? 있죠. 어디에요? 신촌에서 근데 홍대 있던 거 같아요. 홍대에는 없어진 지 오래됐고 신촌도 없어진 거 같던데? 신촌 없었어요. 흥세라는 거 있는데 흥세라는 두 개 먹어야 돼. 신촌도 없어진 거 같다. 애슐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They will work again. Thanks for sharing with the rest of your joint tonight.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people. 너도 부탄주 알아? 네 알죠? 나 왜 부탄주 알아? 쌤이 의외로 라면 잘 안 드셨어요. 나 라면 잘 먹었어. 일본 라면이요? 어, 근데 한 번에 먹었어. 그래. 부탄주에서 재밌게 진짜 싸네. 쌤이 약간 라멘 친구 많이 들었거든. 네. 내가 가면 가기 이름도 까먹었다. 어디 쪽이에요? 여기 뒤쪽에 있다가 이제 바로 우리 밴드들과 사자는 그쪽 1층으로 왔어요. 산쪽에인가? 산쪽에? 산쪽에.
산쯤에 옛날 산쯤에 북카다 보고 가보셨다고. 주님 원무님입니다. Yes, that's us. On the back, there's Uniclub also. Yes, I did that gym here. Wow, 진짜 손 뻗어가지고 우리 쪽으로 손 뻗는 느낌인데. 약간 걔가 텍스트랑 다이. 와이프 그린 건가? 누구야? We're asking to him who's the girl. We're asking if it's his wife. 안경 쓰고 머리 묶은 걸 자주 그리게 되긴 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윤진이 온다 그런 것 같아. 응, 윤진이 한 시대가 돌. 한다고? 네. 몇 시간 걸렸는데? 모르겠어.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사진 스튜디오인데 음식 팝업? 아, 여기 사진 스튜디오? 네네. 여기 사진 스튜디오 이렇게 하고 있어. 한 번씩 이제 이런 전시 공간이나 사진 판매. 룩북도 찍고 여기서 옷 출시하면은. 근데 뒷면 한국 들어온다 안 해주시니? 아니요, 따로 전시 계획 없고 지금 그때 준비하면 이제 헤이리 전시도 끝마칠 때가 됐을 것 같고 민수 씨는 전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끝.
북쪽에서 이제 한강으로 뛰는 거네요. 이 근처에서 이제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또 들어가네. 아니 거기에 그 체육관 트랙이 있어요. 오. 모래 사장 뛰어야겠다. 그럼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모래. 모래 사장 뛰는 거 괜찮지 않나? 안 좋죠. 안 좋죠. 그냥 안 되겠네 관절. 오히려 관절이 안 좋네. 톡톡 붙여야 돼. 그가 고민 씨도 약해질 나이가 된 거예요. 야, 아직 서른도 안 됐는데. 너무하십니다. 예? 네? 그쵸, 동호가 이렇게 얘기했어. 고인도 약해질 나이가 됐다. 제가 뭘 서른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감사합니다. 우리 뱃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도 러닝 자주 하거든요. 서른 살 넘으면서 신발을 챙겨 신었어요. 운동화를. 원래 막 아무거나 구두도 오. 신고 뛰어버리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 물어보고 내도 생각했어요. 맞아. 그 준비 운동도 하고 이제. 이제 자주 방송에서 봤으면 좋겠군요. 봄 바람처럼요. 누가 그렇게 시적인 말을 했죠? 입술님. 네? 입술. 그렇죠. 감사합니다. 봄 바람 나야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할 때 재밌게 시작했다가. 망해서 한 달 동안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다가 다시 해볼까 하다가 역시 아니네 이러다가 너무 힘들었다. 안 뛰신다고요? 네. 그럼 춤을 추시잖아요. 춤을 원래도 추지만 책으로 많이 뛴 게 늘 뛰기 정도? 쌤 그때 클라이밍도 하시고 약간 클라이밍도 잠시 해봐. 삐끗했다 그랬잖아요. 어? 삐끗했다 했잖아. 이거 바로 막 억지로 하려다가 올라가면서 유니크 마라톤도 하고 수영도 30대 중반까지 했었는데 어. 막 41킬로도 하셨어요 그러면? 코스는 두 번 정도 뛰었고 와 대체로 10킬로 뛰었어요. 40킬로 뛰는 건 3년 근데 그게 뛸 때 후회되잖아요. 내가 이거 왜 했지? 중간에 그걸로 계속 뛰는 거잖아요. 네. 왜 했지? 그래서 나는 한 달 마라톤 대회 사계절 내내 있거든요. 아 네. 한 달 단계로 대회를 미리 질러놔요. 오. 아니 근데 그걸 했다는 거 자체가 신기한데 나는 그 러너사이라고 제가 중독받은 네, 그거 있어 왔어요?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했는데 그 표정이 그 러너사이가 뛰는 중간에 마약처럼 막 좋은 기분 맞아. 그거 하잖아요 러너사이 We're talking about marathon 대회를 질러보면 질러본 게 있으니까 안 나갈 수 없고 티셔츠랑 사고 가고 사진 제거합니다 오 왔네 안녕 친구들. 친구들. 비디오 아저씨. 비디오 아저씨. 근데 그게 저 프랑스에 있을 때인가 마라톤으로 마라톤 막 일반인들죠. 가득 뛰는 게 스페인이었구나. 비도 좀 오고. 맞아요. 굉장했다 지금. 머리 자르셨네요. 아니 여기가 이게. 아, 네. 어제 밤에 보던 사나이가 여기 와 있네요. 자전거 탈 수 있는 이제 수영을 좀 배워야 돼. 그래서 수영을 시작.
다 있는데 지금 사람도 대단하다. 근데 그냥 수영에 빠져서 수영만 할 수 있어요. 나 보고 쳐라. 호랑이 잡고 있겠습니다. 이런 게 테마가 뭐냐고 묻는데 이 그림이요? 네.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뭐 이런 스트릿 문화를 스트릿 문화. 그릴 거고 배경은 베니스 비치에 있는 그 이렇게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타는 베니스 비치가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돼? 베니스 비치입니다. 주제는 일단 스트릿 문화. 워신감도 있고 면인데 좀 워신감 있게 시작한 거죠. 물 좀 빠지고 짱짱짱 가벼운 그거랑 그 막 싱크스크린 한 것도 좀 까지게 하고 일부러 그런 느낌 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작할 때 좀 더 공이 들어간 그치? 그냥 왔네 촬영 안 하고 그냥 바로 왔어. 일단 그냥 밤은 길어. 밤은 길어. 오래 모일 수가. 그럼. 근데 어쨌든 현진쌤 왔으니까 한번. 퀄리티가 진짜 좋아. 오, 사이즈가 있었다. 한번 물어봐. 입어봐봐 한번. 라고 했었잖아. 일요일 날 근데 나는 그제 온 촬영님이 그냥 잠깐 이동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끝났고. 나중에 좀 매워. 써?
오늘 다 끝내긴 해야 되잖아, 일도. 어, 끝내야 돼. 오늘 새벽 죽을 줄지도 몰라. 이따 밤에 들릴게. 어. 밤에 구경하러 가야 돼. 태훈님은 뭐 써주는데, 스타일이? 오. 주제 쓰고. 아니, 지금 점점. 동일시 돼가지고 한 10년 지나면 똑같이 생겼다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민수씨가 옷이 예쁘다네요. 아 감사합니다. 영지씨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살지 원래? 석계역 쪽에 아니 계속 그리고 막 한다 그래가지고 네. 막 괜히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요즘 그림 안 하는데요 이러면은 그래서 근데 장준이가 네. 말해줘가지고 근데 나무라 이렇게 가격이 많이 생긴 건데 어쨌든 제 퀄리티나 좋은 게 있고 저기 바지 누더기 바지가 주시면 돼요. 너무 예쁜 거야. 30만 원. 너 추리닝 바지 말하는 거야? 어. 아, 샀어? 한번 있었던 것 같아. 괜찮아. 근데 뭐지? 아 지금 살까? 저거를? 저희랑 마주 살까? 괜히 또 편하게? 원래는 8.15 맞춰서 생일에 맞추고 이것도 이제 태극기니까 그거 맞춰서 하려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반팔티를 여름에 내면 늦으니까 그렇지. 윤진이는 왔다 갔어? 이제 1시쯤? 온다는데 지금 아, 아직 안 왔어. 반팔 좀 잘 입긴 해 나도
같아서 제가 스티커 가져가도 돼? 아침에 다른 촬영을 한 거야, 일을? 어, 일을 한 거야. 계속 일하네, 오늘? 사진 작가님 원래 스튜디오야. 사진 작가. 그리고 여기서 룩북 촬영도 하고 원래 밑에 이렇게 판까지 있어서 이렇게 오리진으로 스튜디오야. 그래서 공간이 스튜디오 느낌이 났구나. 이쁘지? 응, 이쁘지? 네, 이런 공간을 좀 이쁜 것 같아. 해보자. 아. 목표로 생각해. 공간이 햇빛 조금 저 딱 들어오면은 저 스티커가 땅에 딱 비쳐 이렇게. 저거 행복하고 어. 저런 채광도 있고 찾았어. 원래 입구는 여기야. 다른 박스에 있어. 아 원래 사진 작가님 거야? 아니 그건 몰라. 아. 그건 안 물어봤고. 어? 뭐? 전화통화하고 이런 거 주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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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어제 어제 보인 씨 카시나 갔다 온 다음에 그거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고양이 아니 저 일요일 날 재밌어요. 카시나 아니 저 1시 몇 분에 어 여기 좀 이거랑 요거랑 이제 좀 통일적으로 이렇게 좀 쓰는 것들이 있더라고. 어, 최대한 그거야. 한국 어쨌든 컨셉 자체가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면은 다 나름 그런 것들이 섞여 있고. 이거는 뭐? 이거는 없어. 내가 그냥 마지막에 그린 거. 이거는 없어. 야 없으면 집어내야지. 그리고 이 누리호를 생각하면 좋겠다. 누리호. 말 그대로 저 회색깔 두 개는 그 최대한 작가 색깔 안 나게 일부러 어떤 저 회색 반팔티 두 개는 작가 느낌 안 나게 일부러 했고 나머지는 캐릭터 일부러 넣고 자전거. 그래서 커피가 나. 이건 누리호로 해야겠다. 이게 누리호라고. 아. 그럼 S는 다 S는 뭘까? S는 스탠스.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아. 집어넣어야 돼. 지금 어, 유튜브로 다 들어갔다. 뭐 주는 거야? 아, 방송된다 지금. 80명이 지금 다 들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하구나. 어. 괜찮아졌는데
좀 최근에 삼촌이랑 네, 1월까지 딱 3일만 진행하고 1월까지 3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철 씨. 안녕하세요. 한 시간만 동안 쉬지 않았으므로 화장실을 좀 갔다 오겠습니다. Tomorrow is going to the toilet because he hasn't... He didn't take a rest for 1 hour. 저를요? 네. 갑자기? 네. 얼굴을 안 보여. 오디오를. 아, so he bought this. 따단. 따다다다. 따라. 따란. It's very warm in Korea right now. 오디오가 쉬면 안 되는 인터뷰 부탁드려요. 그러니까요. 오디오가 쉬면 안 되는데 오늘 되게 날씨가 좋고요. 저는 오늘 안 신던 구두를 신어서 발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발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여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되는 곳이라서 제 발이 좀 쉬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모르겠어요. 흰색 미친 것 같다. 내부를 봐요. We're going to do a little tour. 저작 초상권 있어요. 어디 가세요? 투명을 해 주십시오. 아, 투명. So these are the t-shirts that are designed, which were designed by Dongho Kim. And the gray ones, he was said that he didn't put his character so that it could be, the design could be neutral. So are you interested? Apparently this place is a photo studio, but they do this kind of pop-up tour from time to time. The weather is very nice today. It's very warm. The air is clear. The sky is blue. And the S stands for Stance, which is the brand of this place. And you can see Hyunjin over there. Oh, 제품도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인데 여기 한번. 현진 쌤 등장했다고 지금 댓글 나옵니다. 발진벌. 발진벌. 팔찌요? 이거 계속. 짱이다. 이게 제일 큰 거죠? 네, 이거 무조건. 아니, 안 뺀 게 아니고, 매 빼죠. 아, 빼는데 다 시키시는. 네. 이거 오늘 이게 또 이쁘네요. 티셔츠. 이거 없어요. 아, 이게 많은 스텝스에 오는 게 난 여기 그냥 빠지는 거예요. 아, 실세에서 오세요.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 깎아. 아, 그래요?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재강수고. 아, 내일이요? 어. 그 이랜드도 다 지금가? 재강이랑 저랑 하고. 라이브? 네. 아니 그 수업 한 시간짜리 그 얘기. 대일 씨 온다는데요, 쌤? 뭐? 그 저 수업할 때. 그거 할 때 조금 늦을 수도 있을까 아마. 비행기 피 때. 이렇게 해야 내가 디자인 작년부터 했던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봄 신상이나 이게 있는 거거든. 그냥 편하게 구경하면 됩니다. 시골했잖아요. 포르투에서 안 걸렸어요? TH에서? 어. 아니, 너는? 저 그때 걸렸어요. TH 갔다 와가? 저 그때 계속 걸려있었어요. 아니 그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저 제가 되게 어지럽다고 저 포르투 가서 걸려서 프랑스까지 이어졌었어요. 네. 그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땅이 좀다고 너도 그때 코로나였나? 그냥 진단에 안 해봤잖아. 할 수 없죠. 시티가 없으니까. 저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목이 엄청 따가웠어요. 그거를 이제 뭐 검사는 안 해봤지만 저 그래가지고 그때 남자 보이시 약주 줬어요. 트라우드는
사실 안 좋아가지고. 맞아. 그게 그 영향이지 않나? 이제 나왔는데 바로 거짓말 잡고 걸릴만하다. 근데 우리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안 바라고 얼마나 다 차접 중에 힘든가? 맞아, 거기서 맞으면 안 되는데.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걸렸잖아요. 그렇지. 그러고 뭐 진지하게 걸렸지. 아니 그 THU 사람들. 유 같이 아 네. 마리아 걸렸어. 마리아도 걸리고. 맞아요. 아 맞아. 거의 저희 작업실 내에서 커튼 치고 하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다. 어, 그거 이따 봐. 네. 아, 쌤, 저 하만 그때 얘기한 거 있죠? 하만 건물 말이죠. 그거 엊그제 연락 왔대요. 와, 그때 작년에 말에 쌤이 말해주셨다고. 이제 스케줄이 잡고 있네. 네, 그런 건가요? 무슨 빵? 아니 달나라 빵 이런 거 안 먹었네요. 고름 달빵. 응. 그런 거 아니야? 어떤 빵이라고? 아니 뭐 샌드위치.
Marie is finally off the masks. It has been a few days since we have the right to take off our masks on subway. We have 8 minutes left for the line, and we are going to eat.주연. 네, 저희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죠? 에리스 우리 만났어야 됐는데. 나머지는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남은 거 제가 잘 준비해서 또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데리고 밥 먹으러 갈까? 저는 그냥 밥 먹어야 돼, 아닌데? 근데 저 그냥 어차피 또 오니까 사람들 지인들 오니까 있고 아우 씨 이렇게 눈물 왜 울어? 누구 생각이 나네 자꾸 너 빼놓고 밥 먹으러 간다니까 네, 그냥 울어? 저는 있고 그 승희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어? 승희만 데리고 가주세요 아 승희 내 때로 밥 먹여도 돼요? 네 네, 가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술 마무리를 하고 울지마 동호 여기 주소는 주소는 뭐 유튜브에다 네. 해놨고 배달 민족을 시켜주세요 아, 너 인스타그램에는 주소가 안 나와있던데 아 그런가요? 어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주소 남겨줬으면 좋겠고 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라이브 끝내고요 여러분 동우 작가가 컨디션이 좋으면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응? 진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은 어떤 게 있나요? 보인 얼굴 나왔네. 제일 전반적으로 이제 인기가 있는 거는 얘고요. 이쁘네. 나도 이게 마음에 드네. 네, 저도 사갈게. 이 색깔이 제일. 네. 응? 이거랑 요거 어때? 그래. 아 이것도 되죠. 이렇게 두 개. 내가 하나, 내가 하고 이거는. 이거는 이것도 네, 이것도 다 제작된 건데 스카프랑 이렇게 그래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꼭 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만 해주십시오 본인이야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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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멋있는